벗은 걸 다 봤는데 유의부타 유의부타. 아 이거 벗은 걸 다 봤는데 좀 정확하게 좀 있어. 이렇게 랩하듯이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 대사 좀 씹어서 좀 또박또박 해줘요. 네. 아 왜 그걸 그냥 넘어가요? 멤버들이 네, 벗은 걸 다 봤는데 그러니까 유의보다 몸매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요? 리지 씨를 멤버들이 뽑은 몸매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? 유의 언니는 되게 글래머시고 저는 좀 길고 좀 슬림하고 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 둘을 합쳤어요. 아~ 슬림하면서도 볼륨감이. 아 그러면 최고란 네. 얘기네.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해? 아무튼 스쿨이 이제 그 저거 찍었잖아요. 이거 데오드란트 CF 단체로. 아 진짜? 어 네. 근데 거기서 대표 겨드랑이로 발탁이 된 게. 나나의 겨드랑이였고 매력이 생겨 매력. 그래요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겨드랑이가 제일 나요? 제일 깨끗한 거 같아요. 제목 제목 볼 때 제일 좋은 거잖아. 그냥 봤을 때 좀 제일 매끈매끈한 거. 어 그래요. 근데 이거는 무대에서 춤출 때나 볼 수 있군요. 이렇게 손 쭉 뻗었을 때나 볼 수 있는. 아니면 언제 뭐 같이 버스 타자. 자연스럽게 보는 게 낫지 않겠어? 근데 이런 분들도 여기 앉아서 여기 잡더라고요. 춤을 추는 동작이 들어있었어요, CF에. 춤을 추다가 이제 겨드랑이 이렇게 들고, 씩 뿌리고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,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댔다가 빼는 장면이 있었는데. 어떤 춤을 추는지 잠깐 볼 수가 있어요? 겨드랑이를 이용한 춤이에요. 곡지영이 시킨 거 웬만하면 해. 불러줘.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딸리딸리땅, 딸리딸리땅. 굉장히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거예요. 겨드랑이 굉장히 양보해요. 아무 수가 없네. 계속 보는 게이지 뭐. 예. 버스 탈 필요가 없네. 과감하게 보여줘야 돼요, 네. 그럴 때는. 사고 싶네요. 그리고 나나 씨가 좀 놀았다는 그런 얘기가. 실제로 어떤 학생이었어요, 지금? 저는 되게 프리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. 거의 약간 일진이 프리하게 다니잖아요. 근데 나쁜 짓을 하거나 그래 무슨 일자 아, 착한 일진들이 있어요. 돈 뺏겨 본 적 있어요? 돈 안 뺏기죠. 근데 이렇게 예쁘면 싸움하고 언니들이 찾아오거든. 언니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. 그러니까. 네. 근데 언니를 한번 제압한 적이 있구나. 나를 제압하러 온 언니를. 선배 그런 게 뚜렷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, 예. 그 옛날에 그 시스타 무슨 일진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네 있었어요. 그 저기 저 김재수 씨가 좀 의뢰해가지고 네. 여자 아이돌들 랭킹 한 1위부터 10위까지 해가지고 좀 뭐 정리 좀 해줘봐요. 그러니까 그래요. 아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놀고 이랬던 게 지금도 열심히 저기 하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건데 저는 고등학교 때 놀았던 거를 후회하지 않아요. 그래 그게 좋아. 그래 선전 바라보고 그런 걸.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. 네. 그래. 그 나는 과거에 연연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.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해야지 왜 과거에 연연하냐고. 과거에 과거가 제일 많아서. 그러니까.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고. 그럼. 졸업은 했지? 귀여운 표정이 잘 나오나요? 잘하죠. 아까 색신 아까 많이 보여줬는데 귀여운 표정. 귀여운 표정은. 아, 우리 그때 했다. 나 이제 기억난다. 그래. 우리 이제 기억난다. 그래. 나 기억난다. 아, 나는 오랜만이야. 나 기억난다. 나 진짜 기억난다. 그치? 그래. 거의 데뷔 초반에. 또 있어요? 또? 어. 있죠. 응? 응? 아니, 오렌지 캬마를 작가가 5점 캬로 주먹처럼. 오징어 캬로. 아, 나 지금 오징어하고 캬를 먹으면 맛있어. 아, 맛있지. 이게 뭐가 맛있어? 내가 다음 주에 갖고 올게. 먹어. 내가 싸줄 테니까. 사줘. 오렌지 캬마네. 캬마네. 오렌지 캬마네요? 캬마네.